사기가 봉기 새가 열점 뭐표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보면은 봉기 새가 열전이에요. 큰 내용이. 열전은 제왕에 관한 제왕의 역사고 세가는 제후. 그리고 열전은 신하들에 대한 신하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어떤 행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전이에요, 전. 그래서 사기 지금 열전에서 나오니까 맹자의 사기 열전에 맹가의 전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열전왈, 사기 열전 맹자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맹가는 맹자의 이름입니다. 굴대 가짜죠, 굴대 가짜. 수업 자사 아 추인이라 추는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땅 이름이기도 해요. 이전에 이제 춘추시대 때는 그 추나라였는데, 추나라가 작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노나라 옆에 있는 부용국이라고 하죠. 부용국의 작은 나라였는데, 춘추시대 때 이미 이제 그 노나라에 합병된 거죠. 그래서 맹자가 태어날 당시에는 노나라였어요. 추인, 추땅 사람이다. 수업 자사지 문인이라.